지랄 같은 게 심술 궂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말괄량이야. 어? 나라에 그 여자랑 결혼하기 쉽지 않다고. 자네는 이 돈의 위력을 모르는구만.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는 누군가? 자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그 부친의 이름은 이 파도바의 대부호인 바티스타 미노나. 이 큰딸의 이름은 까따리나 미노나. 하지만 보통은 말괄량이 케이트로 통한다고. 그 바티스타 씨라면 나도 아주 잘 알지. 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랑 아주 잘 아는 사람. 그럼 미치겠는데 시집가라고 등짝이더니 지금 이게 뭐냐고요? 뭐? 내 집안에 드레스를 썼게? 이런 사기꾼 미사년 배신자! 그런 씨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티스타 씨? 그 배추룩 이런 사람 겉보기 괜찮아 보여도 속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나마나 여기저기 동원해놓고 이 저녁에 한끼 얻어먹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일 겁니다. 결혼 같은 건 꿈에도 생각 없을걸요. 자 그리고 제정신 바뀐 놈이라면 누가 이런 케이트랑 결혼하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야! 케이트!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진정 좀 하세요. 페트로키오 씨가 왜 못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사정이 생겼을 겁니다. 아, 그래! 아, 그러다가 케이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당연하죠. 아이고... 야! 허물거리지 말게. 저기 허물간 사람도 있으니까. 아, 그래면 씨. 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네? 아, 말간장 그냥 살면서 굶는 것보다 낫지. 그것도 다 사람 다르니까. 저렇게 천하고 예의 없는 주전뱅이한테는 일단부터 호감 아니겠어요? 나중에 어디 결혼이라도 생각해봤겠냐고요. 아니 그래도 배트로 키오 씨가 그런 길을 들여 놓은 모양이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케이티가 아닌데요. 아유, 참긴 요. 그 모르시 어디 가겠습니까? 집에 가면 다 말하겠습니다. 나도 돈만 모으겠으니 이 정도는 뮤직으로 들여놨겠어. 자네 제가 있어서 마음껏 애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 테니 마음껏들 이야기하세요. 우리끼리 시간을 갖는 거 꼭 재밌겠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 너무 놀리지 맙시다. 여기 오신 우리 친구 페트루치오 씨의 체면도 있으니까. 아이,